오늘 챕터 3 업데이트 한 거랑 코드랑 올렸습니다.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노트는 업데이트된 그 버전 2 강의 노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성질을 탐구하는 알고리즘이 뭐였죠? UCB 알고리즘이었죠? Upper Confidence Bound의 준말입니다.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었냐? 자, 단순히 이전에 Explore된 Commit 알고리즘과 달리 기대 보상에 이 기대 보상이 어떤 신뢰 구간까지를 생각을 해서 신뢰 구간의 상한이 가장 큰 알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삽질을 하던 그게 무엇이냐? 자, 그 UCB 알고리즘도 이 알고리즘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진행함으로써 쌓이는 기회 비용 리그렛이 있을 텐데 이 리그렛의 요 우변의 t의 몇 승으로 바운드할 수가 있냐? 지금 이게 조금 관심사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삽질을 해서 얻은 건 무엇이냐? 일단 크게 봤을 때 자, 크게 봤을 때, 복습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팩트가 뭐냐면은, 최적의 알물에 대한 기대 보상에서 최적의 알을 택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I 번째 알을 택했을 때 기대 보상의 차이를 우리는 보통 갭이라고 불렀었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맞는 사실은 각 알을 땡겼을 때의 갭이랑 그다음에 각 알을 타임 t까지 여기는 타임입니다. 그 5만 번이면 5만 번, 10만 번이면 10만 번 땡겼을 때각 암들을 땡기는 누적 횟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암을 땡기는 누적 횟수의 기대값 곱하기 몇번 땡겼냐 곱하기 그 암을 땡겼을 때 내가 얻는 손해 이 녀석을 다 더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 TI T가 됐습니다. TI T가 됐고 오랜 방황 끝에, 자, 지금 슬라이드 78쪽을 얻었죠? 아이고, 미안. 슬라이드 77쪽. 슬라이드 77쪽에 이 고정된 아이에 대해서 고정된 i에 대해서 요 델타 i 곱하기 expectation of ti t가 우리는 리워드가 랜덤하니까 몇번 땡겼을지는 내가 푸는 문제에 따라 다를 텐데 같은 UCB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그 녀석의 기대값이 자 우변을 보니까 대충 그 델타 i 갭이 분모에 있는 항이랑 델타 i 항이 분자에 있는 항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RT의 어퍼 바운드를 뭐 델타 i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RT가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델타 i에 이런 과정을 넣으면 RT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다양한 뭐라 그랬냐, 파생 상품들을 좀 얻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직 조금 더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고치시냐면, 딱두 군데, 지금 보이는 건두 군데거든요. 슬라이드 74페이지에. 슬라이드 74페이지에. 자, 맨 끝에 나온 거는 비슷한데, 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TIT가 indicator expectation이다 하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경우로 나눴습니다. 두 경우로 나눴고 그다음에 그냥 썸을 이렇게 분배했을 뿐이에요. 썸을 분배했을 뿐인데 그러면 스몰 t가 1부터 t까지 이전 강의 노트 보시면 여기 스몰 t가 1이 아닐 텐데 스몰 t가 1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좌측을 보니까 스몰 t가 1부터 왜 라지 t가 아니죠? 이 라지 t를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밑에가 성립합니다. 별건 아닌데 왜 요거의 썸이 언제나 아이스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t가 1부터 라지 t까지 변할 때이 at가 i면서 ti of small t가 아이스타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그 지시 변수는 딱 많아야 i 스타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삽질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좀더 고쳐진 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cm, 델타 정의한 거는 그 판사한 거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자 현재 지금 요 ti of small t가 i스타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넘어갈 때 키가 이걸 겁니다. μi of small t minus 1이 기껏해야 요값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요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세두 번째 부등식에 쓰일 겁니다.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두 번째 부등식 없이 바로 세 번째로 바로 갔는데요. 네, 생각해, 이게 중간에 브릿지로 저거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음에, 고칠 게 뭐냐. 다음에, 76쪽에서는 이 부분은 한번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강인호 판서 때 요거 설명했었죠? 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한번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서를 하진 않았고요. 네. 다른 거는 일단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77쪽에 이거 하나만 더 고칩시다. 여기가 U는 I스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I스타가 아니고 L스타더라고요. 이게 레이텍을 치다가 보면은 이게 I 같은데 이게 L입니다. 그 아이스트라 썼던 것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다 엘스타입니다. 이게 명조차로 고치면 이렇게 소문자 L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어퍼바운드로 L스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적으로 나왔던 거 기억해요? 네, L스타가 우리가 L스타를 잡았던 게
가우스 기호, 뭐 델타의 제곱분의 8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로그 1 나누기 델타 t였는데, 이 델타 t의 아이고 1 나누기 t의 4제곱 집어넣으니까 지금 델타 i 제곱분의 30의 시그마 제곱 로그 t 뜬 거고요. 이제 78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바운드 있는 게요요 녀석으로 바운드가 돼 있으니까 전체 리그렛은 요각 안별로 쌓여 있던 항들을 옵티멀 알을 제외하고 다 더해주면 되겠죠? 옵티멀 알일 때는 리그렛이 0일 테니 옵티멀 알을 뽑았을 때는 리그렛이 0일 테니까요. 이거 넣어준 이유는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녀석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 간단히 해봅시다. 델타를 델타 i의 최소값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뮤1, 뮤2, 뮤3, 이렇게 뮤10이 뭐10, 6 4, 4, 4,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자, 델타 1이 0이고, 델타 i 스타가 1이고, 델타 1이 0이고, 델타 2가 4, 델타 3가 뭐, 6, 이럴 텐데, 요 1위와 2위의 갭 차이 있죠? 1위와 2위의 갭 차이를 지금 델타라고 두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 좌측 항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sum i는 옵티머리로 같이 하고 n까지 델타 i 분의 31 시그마 제곱 로그 t 더하기 i는 i스타랑 같이 않고 n까지 갈때1 더하기 3분의 파이 제곱 델타 i인데 여기는 그냥 델타 i들의 합으로 냅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델타 i가 늘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델타보다는 크거나 같죠. 델타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 항은 델타분의 뭐 시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분자 분모 뒤집혔으니까. 그래서 79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첫 번째 항이 그냥 델타를 이용해서 다시 재정리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산수했어요. 다음에 왜 갑자기 이런 델타를 고려했느냐? 이제 더 정리해가지고 바운드 하나 얻을 거거든요. 그냥 테크니컬한 겁니다. 여기를 좌측을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한시더 그냥 임의의 양수 간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의 리그렛은 아이고 우리의 리그렛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자 리그렛은
델타 i sum i 그러니까 sum i는 i 스타랑 같지 않을 때 델타 i expectation of ti t인데 expectation 없는 버전을 잠깐 고려해 봅시다. expectation 없는 버전으로 sum i는 i가 아닐 i 스타가 아닐 때 델타 i TIT는 뭐 이렇게 경우 두개 나눠볼 수 있죠. 자, 델타 i가 감마보다 큰 어떤 암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델타 i가 감마보다 작은 암들에 대해서 같이 항을 분배합니다. 델타 i TIT, 델타 i TI, TIT. 그냥 경우 나눴을 뿐이죠. 위에 애들은 옵티멀 알과 비교했을 때 기대 보상이 좀 낮은 애들. 델타 i가 특정 감마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뭐 이를테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뮤원부터 뮤텐까지 있다고 뮤원부터 뮤텐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감마를 5라고 한다면은 자 얘네들은 델타이가 모두 6666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3번부터는 그러면은 3번부터 뭐 7번까지는 요 경우에 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다시 봤을 때 델타2는 4니까 우리가 미리 지정한 양수 감마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서메이션의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런 옵티멀 암과의 그 기대 보상의 갭이 낮은 애들을 좀 따로 떼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떼놓느냐? 그냥 다 증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테크닉입니다. 증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특히 확률적인 증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늘 증명을 할때 극단적인 경우랑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로 경우를 나눈 다음에 뭐한 경우를 우리가 좀 다루기 쉬운 항으로 계속 변환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루기 쉬운 항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눴더니 어떤 게 좋느냐? 자, 아래의 서메이션에 대해서는 델타 i가 모두 감마보다 작거나 같죠? 그다음에 모든 ti t들을 땡겨봤자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모든 암들에 대해서 각 암들을 땡겨 횟수를 모두 더하면은 무조건 t죠. 라지 t죠. 자, 그런데 전체 암에 대해서 tit를 더한 게 아니라 일부 암에 대해서만 ti of 라지 t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쓰자면은 요 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감마 곱하기 i는 델타 i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 ti t의 sum보다는 작다고 할수 있는데 요 녀석이 또 t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감마 t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9쪽의 마지막 이니퀄리티를 방금 우리가 얻었습니다. 요 녀석의 오른쪽이 t 감마보다는 작거나 작네요. 나중에 언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밑에 딱 써놓읍시다. sum i는 감마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을 때 델타 i tit 더하기 t감마 8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뭘한 거냐?
자. 자.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해서만 expectation of IT는 그럼 갭이 감마보다 크거나 같은 암들에 대해서는 델타 I of expectation TIT sum 해주고 그다음에 갭이 되게 작은 애들은 그냥 T 감마 이렇게 쓸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유도한 거 그냥 끼워 넣는 겁니다. 델타 I 곱하기 expectation of TIT가 아까 뭐보다 작은 것 같았어요? 뭐였더라? 델타 I 분의 32 시그마 제곱 로그 T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파이 제곱 델타 I 이랬었죠? 그냥 대입해요.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 I는 델타 I가 감마보다 크나 같을 때그 경우에 대해서 될때 어디 갔어? 오케이. 델타 I분의 32 시그마 제곱 로그 T 더하기 자, 1 더하기 3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I가 델타 I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델타 I sum 더하기 T 감마 이렇게 쓸수 있고 그냥 전개한 겁니다. 전개한 거고 그다음에 자 델타 i가 감마보다 커나 같으니까 요항 전체는 감마분의 어쩌고보다 분모는 델타 i를 감마로 막을 수 있고 분자는 똑같이 가져갈 수 있죠? 그다음에 요 썸의 개수는 많아야 n개니까 자첫 번째 항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감마분의 32제곱 시그마 제곱 로그 t에 로그 t를 그냥 라지 n번 곱한 녀석 썸이 많아봤자 라지 n개니까 알맹이 개수가 많아봤자 라지 n개니까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친한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i는 1부터 라지엔까지의 썸으로 바꿔요. 어차피 델타 i는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더 적은 개수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한 게 훨씬 커 나갔겠죠. i는 1부터 라지엔까지 델타 i 더하기 t감만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성긴 바운드를 이렇게 부등식을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적용한 게 아니고 되게 널널하게 부등식을 계속 이어나갔죠. 간단한 항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어디 보자. 이제 우변을 보시면은 우변이 오로지 감마에만 의존하는 어떤 바운드가 됩니다. 이게 이 부등식이 이렇게 좌변은 RT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게 RT가 요 녀석보다 적거나 같은데 요 녀석보다 적거나 같은 데에서 감마는 어떤 감마면 돼요? 이 부등식은 임의의 감마, 양수 감마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요 녀석을 요 최종적으로 얻은 우변을 감마에 대해서 좀 최소값을 좀 구해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각자 해보기로 해요. 최소값을 구하면은 아마 감마가 루트 T분의 루트 32 시그마제곱 로그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쏙 집어넣으면 쏙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자, 슬라이드 79페이지에 요기를 얻습니다. 결론. 리그렛의 expected regress는 스퀘어루트 32n 시그마 제곱 t 로 t 더하기 1 플러스 3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그 갭의 총합. 알미 정해져 있어. 자, 이제 이 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라지 T에 디펜드 하는 항이 무엇이죠? 이두항 중에? 우변은 라지 T에 디펜드 하나요? 우변은 그냥 그 갭의 총합이죠? 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 expected regress를 large t에 대해서 large t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그 누적 기회 비용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볼때 그냥 요두 번째 항은 어떤 속도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적인 상황, 라지티가 매우 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른쪽 항은 보통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지티에 디펜드하는 항이 뭐죠? 여기 있죠? 라지티 로우티 루트 씌어져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R의 개수 고정되어 있고 델타 E가 모두 고정되어 있다면, 물론 우리가 그 가정한 거죠. Expectation of cumulative regress는 자, large O 루트 T 로그 T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비고 노테이션으로. 그다음에 이게 로그 t는 사람들이 되게 무시를 해요. 왜냐면은 라지 t가 100만이라고 해도 로그 t는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용 로그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라지 t가 증가함에 따라서 로그는 되게 느린 속도로 증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로그항 무시했었을 때도 있어요. 로그항 무시했었으면은 로그항 무시하는 비고 노테이션이 뭐 O, T에다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로그항을 무시하는 비고 바운드는 루트 T입니다. 여러분, 리그렛 어퍼바운드에서 루트 T가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우리가 미덕으로서 기대할 만한 그 거듭제곱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왜죠? 불확실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IID로 취득했을 때그 평균의 변동성은 표본 평균의 변동성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X바 플러스 뮤 이런 녀석은 이게 높은 확률로 루트 n분의 어쩌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리그레스의 썸이니까 요 표본 평균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요 IT랑 가장 비슷한 개념은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아니라 그냥 샘플의 썸. 잠깐만, 여기 그 중심 극한 정리했고요. 지금 우리가 취득한 자료가 IID가 아니지만 그냥 IID의 이상적인 자료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취득한 자료를 썸했다는 거는 루트 n 곱하기 머시기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대충 비슷하네요.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정확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IID 자료에서 갖고 있던 인사이트랑 비교하면 이 UCB 알고리즘의 이 어퍼 리그렛 바운드는 괜찮은 바운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생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좋은 알고리즘 보완하면은 루트 T보다 더 낮은 뭐 이렇게 T의 뭐 3분의 1승, 뭐 T의 2분의 1승 이런, 아니 T의 4분의 1승 이런 거안 되냐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더 좋은 알고리즘이 없을까? 끊임없이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네. 그 다음 질문. T2분의 1승의 요기를 더 낮추는 알고리즘이 있을까? 기대할 만하죠? 자, 잠깐만 리콜을 하자면 익스플로어 된 커밋 알고리즘은 기대 보상이 대충 5그 로그 항 무시하고 t의 3분의 2승이었어요. 그다음에 UCB가 OT에다 t의 2분의 1승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논문 쓸 거리가 막 쏟아져 나오죠. 내가 실험을 하건 증명을 하건 2분의 1승보다 낮추기만 했다. 어떠한 가정을 추가해서 막 얻으면은 논문을 막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자들이 그런 알고리즘의 춘추 전국 시대를 그냥 냅둘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T의 2분의 1승보다 더 계산된 성능의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명제를 막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거를 보통 내게 이 정도 나온다라는 이론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은 내 거보다 더 발전된 알고리즘은 불가능하다까지 증명을 하면은 대박인 거예요. 영어로는 옵티멀리티나 최적성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주장을 이제 하려면은 또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고 어떠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저희 과목 전체에서는 너무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 맛 정도는 4장 로어 바운드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맛만 볼 겁니다. 이런 옵티멀리티를 위한. 여러분 수리통계 배면서 옵티멀리티란 얘기를 생각해 본적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표본 검정할 때 t테스트보다 좋은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어요, 혹시? 수리통이나 기초통 얘기할 때? 없어요? 아, 뭐 비모소 검정할 때 완히튼 윌콕스 테스트 하잖아요. 완히튼 윌콕스 테스트랑 t테스트 중에 뭐가 더 좋은 테스트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테스트에서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더 좋다, 그러니까 둘다 좋긴 하겠지만 일단 둘다 테스트의 기본 자격을 통과하려면은 규모 가설이 성립할 때는 5% 이내로 기각을 해야겠죠? 5% 이내로 기각하는 테스트라는 건 퀄리티를 통과, 퀄리티를 테스트가 테스트로서 이름을 받기 위한 그 기초 예심을 통과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테스트들의 성능을 비교한다면 뭘 테스트 하겠어요?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빈도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지 한번 비교를 하겠죠. 즉, 파워를 비교하겠죠. 자,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똑같은 대립가설, 똑같은 그 모집단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는 테스트에 따라 다릅니다. 얘기의 포인트는 상황이 같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이나 절차에 따라서 늘 우열을 가려볼 수는 있다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수통에서 이런 것 네이만 피어슨 렘마 배운 적 있어요? 배운 것 같죠? 네이만 피어슨 렘마 다시 보면은 자, 그 대립가설이 하나의 분포로만 고정이 돼 있을 때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만족시키는 테스트는 옵티멀이다. 이게 네이만 피어슨 렘마입니다. 잘 보면 네이만 피어슨 렘마는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널일 때 확률 분포 분의 대립가설이 트루일 때 확률 분포 그 둘의 비율로 만든 통계량이었어요. 네, 네이만 피어슨 렘마가 좋은 점은 그렇게 만들면 그 테스트가 옵티멀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정리입니다. 옵티멀리티 얘기가 나왔길래 잠깐 사이드 얘기 잠깐 해봤어요. 어쨌든 ETC랑 UCB 얻었고 이제 멀티 언밴딩 문제 각 알마다 기대 보상이 시간에 따라서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각 알을 설명하는 어떤 피처가 없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ETC랑 UCB 배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진도를 나간 다음에 세 번째 알고리즘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을 배울 겁니다.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이 뭐 챕터 5인가 6인가 그래요. 이 녀석은 자, O 티에다 TA 문일승 곱하기 뭐민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가 잘 기억이 안 나. 대충 UCB랑 좀 비슷하게 나올 알고리즘을 배울 거예요. 네, 이제 큰 그림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ETC는 맨 처음에 AB 테스트 빡세게 한 다음에 가장 옵티멀임을 그 다음에 계속 당기는 거. 그다음에 UCB는 신뢰 구간의 상한에 최적인 거를 당겨. 신뢰 구간의 상한에 최적인 걸 당긴다는 거는 우리가 리워드의 랜덤성에는 디펜드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얻은 이상 더 이상 알고리즘이 바뀌지는 않겠죠. 자, 근데 톰슨 샘플링은 약간 한 수를 더 뜹니다. 어떤 의미로 한 수를 더 뜬다는 건 나중에 명확해질 텐데. 아니, 멀티 언밴딧은 실험을 계속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상한이 높은 녀석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 보상을 다 구해놓고
내가 진짜로 베이지안처럼 랜덤하게 하나를 그냥 샘플링해요. 뭐 이렇게 코인을 토스해요, 이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실력 이렇게 뮤 아이 햇 티가 뭐 이렇게 1번 하면 이 정도, 2번 하면 이 정도, 3번 하면 이 정도, 4번 하면 이 정도, 5번 하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UCB는 실내 구간의 상한을 계산한다고 치면 톰슨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는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추정한 민에서 랜덤 노이즈를 각자 더합니다. 그 다음에 랜덤 노이즈 더하면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랜덤 노이즈 더한 상황에서 그 랜덤 노이즈 더한 게 가장 높은 녀석이 생깁니다. UCB보다 조금은 더 랜덤성을 가미한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바운드 자체는 UCB보다 안 좋은데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 랜덤성을 주입한다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 멀티 언밴드스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하는 그 실무에서는 조금 계속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느 정도 좀 좋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UCB보다 톰슨 샘플링을 많이 쓴대요. 그런 얘기가 어딨냐, 여러분. A/B 테스팅을 가장 빡세게 할수 있는 플랫폼이 구글 애널리틱스거든요. 들어봤어요? 구글 애널리틱스. 이게 마케팅 하시는,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툴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웹을 개발해. 그러면은 웹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응하는 HTML 코드를 조금 삽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줄여서 GA라고 하는데 GA가 해주는 일이 뭐냐? 내가 세팅한 페이지 인터페이스 A가 있고 인터페이스 B가 있어요. 어떤 거는 파란색의 배경이고 어떤 색은 뭐 노란색의 배경화면의 페이지예요. 이 나의 웹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뭐 모종으로 태우면 이 서비스가 알아서 이 일부의 유저한테는 빨간색, 파란색 배경화면의 페이지를 보여주고, 일부의 유저한테는 파란색 페이지를 보여줘요. 다음에, 이게 몇명 실험할 거냐, 이렇게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한 다음에 이제, 좀 뭐, 한 100만 명 실험한다고 하면은, 물론 100만 명 실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뭐, 월 1,000만 명이 쓰는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950만, 999,000, 999,000 명 정도는, 990만 9천 명 정도는 현재 서비스 쓴 다음에 한만명 정도만 가지고 5,000, 5,000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요 녀석이 알아서 5천, 5천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주고 결과를 막 리포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5천, 5천으로 딱 A, B 이미 실험하고 싶지 않다. 5천도 아깝다. 내가 실험을 하면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구글 어널리틱스 옵션에 뭐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을 쓰겠다 이런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뭐 보통 박사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런 알고리즘을 막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멀티언밴드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는 사람의 박사급이라면 그래도 석사급 정도는 이상하네, 매뉴얼 봐야지. 매뉴얼이 원래상 이래서 그렇구나,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급은 아마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GAI 안에 그 핵심적인 멀티 엠베드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는지 UCB랑 ETC 알고리즘을 한번 코드로 실습해 봅시다. 보자. 공유를 하고 여기 스노우보드에 코드 올린 녀석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 로드 하셨어요? 네. 켭시다. 넘파이랑 파이플롯만 쓸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근본 있게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미 실험으로 알고리즘 짰을 때는 클래스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할 겁니다. ETC 알고리즘의 리워드를 이렇게 이 클래스 인스턴스에 보관하고 UCB 알고리즘의 그 리워드를 막 인스턴스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각 알고리즘을 클래스로는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ETC 클래스 먼저 살펴봅시다. 49분이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뭘 하려는지 좀 볼까요? 그래서 클래스도 좋고 함수 다 정의했는데 이 녀석으로 무엇을 실험하는지 여기를 좀 살펴보시죠. 무턱대고 한번 구경합시다. 우리의 짐작을 한번 짐작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보고 그 다음에 위를 봐요. 여기 라지티는 뭐 같아요? 실험할 때그몇번총몇번 당길 건지 알았죠? 지금 200번 당길 거예요. 그다음에 스몰 m은 지금 우리 노테이션으로 라지 n입니다. 다섯 개암 지금 고려할 거예요. 그다음에 r은 우리 노테이션 기준으로 지금 시그마예요. 우리가 이 이론적인 성질 드라이브 할때다 R I of T가 그러니까 평균이 뮤 I고 그다음에 평균이 뮤 I인 거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률 변수로서 시그마 서브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시그마 서브 가우시안을 만족시키도록 내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때 샘플링을 할 것인가?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아마 노멀 뮤아이 콤마 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확률보다는 다 시그마 서브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전기분포로 만들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죠. 시그 알 제곱. 그다음에 아, 잠깐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알맥의 수 라지 n은 밑에 50, 15, 20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지 n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땡길 슬롯 머신의 개수가 5개일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고 10개인 경우도 실험해보고 15개인 것도 20개인 것도 실험할 거예요. 그다음에 M은 뭐냐면 ETC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 알마당 몇번 내릴 건지. 하나당 몇번 땡기냐? 이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걸 그려주는 거냐면요. 아, N이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요 실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실험 4번 할 거예요. 실험 4번 할 거고요. 한번 실험은, 한번 실험은 뭐 N이 5인 경우로 한번 시뮬레이션 언더가 ETC라는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을 네번 하겠거니 그냥 짐작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슬롯 머신이 10개일 때또 한번 실험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릴 것 같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X축이 뭐예요? 아, 등차 수열 타임이네요. 예. t가 0부터 뭐 199까지 이럴 것 같죠? 그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 해서 얻어서 나오는 아마 그 큐뮬러티브 리그레스 같죠? 큐뮬러티브 리그레스를 이렇게 뭔가 그릴 것 같네요. 네, 이건 뭐 맞다 틀리다 아니고 이 우리의 그냥 이 코드를 보고서 이 사람이 코드를 밴드질 공부하고 짰다면 이런 식으로 짜겠 거냐고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작업을 네번 반복하죠. N이 50, 15, 20일 때니까. 그러니까 이 PLT 플랫을 만약에 계속 겹쳐서 그린다면은 라지 N이 5일 때 큐뮬러티브 리그렛 하나랑 뭐 라지 N이 10일 때 큐뮬러티브 리그렛, 라지 N이 15일 때, 라지 N이 20일 때, 이런 식으로 4개의 띠가 나오겠죠? 4개의 띠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에, 뭐, PLT 레전드, PLT 타이틀, PLT X 레벨, PLT X 레벨, Y 레벨 같은 거는, 그냥 이 그래프, 뭐야, 이 플러스 잘 꾸며주기 위한 장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시뮬레이션 언더바 ETC라는 요 함수가 있다고 얘는 뭘 줘야 돼요? 큐뮬러티브 리그렛의 시퀀스를 좀 줘야겠죠? 네, 그럼 윗줄 한번 보시죠. 랜덤 노이즈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여기 이름이 뭡니까? True Reward가 들어가 있죠. True Reward가 들어가 있고 그 녀석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혹시 이걸 보고서 이 상황이란 걸알수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까 뮤1도 0이고 뮤n까지가 모두 0일 것 같아요. 잠깐만, MP 랜덤 짤 랜덤은 전기분포인가요? 전기분포 맞죠? 네. 그다음에 아니,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맞춰준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3이네요. 자, 그러니까 RIT가 전부 전기분포 노멀 0,3의 제곱이네요. 동의해요?
이거는 뭐 암별로 특별히 옵티멀 알미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고 모든 알미 비등비등한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한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에 이 클래스랑 함수를 뜯어본 게 아니니까 이따가 우리의 가설은 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면은 뭔가 약간 헷갈리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3짜리 랜덤 변수를 만들 건데 표준 편차가 3이면 1시그마가 오시안이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길 수 있죠? 이게 시그마 서브가 잠 예변에 서브가우시안이라는 개념은 그냥 좀 정의가 널널하기 때문에 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도 뭐5 시그마 가우시입니다. 뭐 표준 편차가 6인 분포도 60 정규분포도 6 시그마 가우시다. 이런 6 시그마 가우시안이다. 말했고 있네. 6 시그마 가우시안이다라는 명제가 아마 성립할 수 있을 텐데 그 방향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3이면 5 서버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나 1 서버 가우시안의 정의를 만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건 약간 코드 지금 살펴볼 때는 지엽적인 이슈 같아서 지금은 넘어갈게요. 다음에 밑에 코드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요거 하나 돌리면은 플랫 하나 뜨겠죠? 그다음에 또 밑에 코드를 또 돌리면은 요걸로도 또 플랫 하나 뜰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실험 하나. 그다음에 또 실험 하나. 총네 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을 네 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각 플랫마다 어떠한 세팅으로 내가 무엇을 실험 포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코드는 두 번째 플랫입니다. 두 번째 플랫인데, 자, 플랫의 포맷은 비슷한데 타이틀 한번 볼까요? 타이틀 이번엔 베링 M이네요. 짐작컨대 뭐예요? 익스플로레이션 할때한 안당 몇번 땡길 건지를 좀 변화시켜가면서 리그렛을 살펴보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소그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M in selecting times라고 돼 있고 다른 건다 똑같죠? 그다음에 셀렉팅 타임스가 몇이에요? 2, 5, 10, 15 이렇게 돼 있나요? 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T는 200까지 좌측으로 가는데 우 그다음에 Y축은 리그렛인데 한 번은 각 안별로 두번 당겼을 때한 번은 각 안별로 다섯 번 당겼을 때 10번 당겼을 때 15번 당겼을 때 그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M에 따라서 큐뮬러티브 리그레시 어떤 트렌드를 갖는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실험. 다음은 조금은 지금은 이 수식만 봐서는 명확치는 않은데 이거는 진짜로 예상입니다. 지금 R이 어디 들어가 있죠? 베링 셋이 1, 1, 1.5, 3.5고
한 알마다 몇번 땡길 건지, 그다음에 총 200번 땡긴다, 그다음에 알미 10개 있다. 트루리얼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해요? 이 시뮬레이션 ETC의 R이라는 인풋이 변하고 있죠? 이게 ETC 알고리즘을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강의 노트를 봐야 돼. 다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 관련 이라 우리가 어퍼바운드 유도할 때 시그마 제곱 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잘 헷갈리는 게 시그마 제곱을 알고리즘 디자인할 때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론에서 시그마 서브 이게 RIT가 시그마 서브 가오시안 이런 가정을 하고 나서 시그마라는 녀석이 어딘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딘가에 들어간 이 시그마가 지금 예상 키로는 R이고 R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리그를 관찰하는 리그릿이 변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R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위에 알고리즘의 데피니션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플랫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플랫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에 뭐가 변했나요? 트루 리워드 할때 정규 분포에 곱해지는 i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 리워드 실제 그 보상 변수에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의 변동성이 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 번째 플롯이랑 뭘 다른 걸 보는 걸까요? 세 번째도 뭔가 그 시그마 서버 가오시안의 그 시그마 가정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번째 플롯도 뭔가 리워드의 트루 리워드 분 트루 리워드의 뭐야? 분산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헷갈려. 헷갈리는데 이 헷갈림을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알고리 위에 코드를 공부하고 나서 이 둘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구분지어 봅시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UCB 알고리즘도 비슷하게 실험을 해요. 노트 내려와서 밑에 UCB 알고리즘입니다. UCB 알고리즘 보시면 첫 번째 플랫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보는 가락이 있어. 첫 번째는 알매 개수를 변화시키는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여기도 베링 variance인데 우리가 지금 UCB 알고리즘은 방금 학습했 우리가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좀 기억에 좀잘 남아 있습니다. UCB 알고리즘은 어퍼바운드 계산할 때 루트 뭐 TI T분의 2 시그마 제곱 1원 나누기 델타 T 뭐 이런 로그 원 나누기 델타 T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자체를 디자인할 때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UCB 알고리즘에서 R을 바꾼다는 거는 이 알고리즘의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를 얼마나 널널하게 가져갈 거냐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좀 현재까지의 추측입니다. 다음에 다음 실험은 알고리즘의 이 R 값을 변화시킨 알고리즘의 이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ETC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산이 바뀌고 알고리즘에서 저 어숭하는 그 시그마나 동일한 상황에서의 비교입니다. ETC는 모르겠고 UC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수 있겠어요. 두 번째 그림은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은 같은데 우리가 트루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의 분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디자인할 때 가정하는 분산이 조정될 때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어숨하는 그 분포의 그 분산, 시그마 서버 거시한 그 시그마는 변하지 않는데 실제 데이터의 분산이 바뀜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 사실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이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결론 지금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은 결론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녀석을 이제 잘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지 다시 올라갑시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ETC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ETC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티시 클래스 한번 보고 먼저 볼게요.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써본 경험에서 이왜 밴드 문제를 푸는데 클래스를 쓰냐 하면은 그런 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파이썬으로 지도 학습할 때랑 R로 지도 학습할 때랑 비교해 보면 파이썬으로 지도 학습할 때 물론 R도 좋은 점이 있는데 파이썬으로 지도 학습할 때 편한 점은 뭔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니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점 트레인, 점 테스트 해가지고 각각의 뭐라 그래야 돼? 그 모델 핏 자체 있잖아요. 핏된 개수, 핏된 개수 같은 거를 이 클래스에 보관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알고리즘을 다 돌리면은 베타 하나의 베타 해수로 수렴하는 상태니까. 내가 모델 인스턴스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큰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다가, 일단 컴퓨터를, 이걸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내일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려가지고, 뭐, 트러블, 옵팀을 베타 해서 찾아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그 베타 해서 저장하는 게 만약에 R로 하려면은 내가 베타 해서 꺼내가지고 CSV 파일로 저장했다가 다시 아니면은 그냥 그 다시 그 베타에서 초기값으로 해서 뭐 다시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파이썬처럼 클래스 인스턴스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으면은 클래스 인스턴스로 너 그레디언트 디센트 5000번 돌려. 그다음에 그 클래스 인스턴스 내놔. 한 다음에 그 클래스 인스턴스 자체를 뭐 PC에 저장했다가 내일 다시 클래스 인스턴스 불러가지고 점 트레인을 다시 켜가지고 하던 작업을 마저 자유롭게 뭐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짧게 말을 하려니까 이
뭔가 이 훈련을 시킴에 있어서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편할 수 있는지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자신은 없어요.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편하냐? 중간 결과 저장해두기 편하다 정도로 좀 정리해둘게요. 이제 ETC 클래스 정의할 겁니다. ETC 클래스 일단 생성자부터 보시죠. 생성자는 자, expected optimal이라는 그 내부의 어트리뷰트를 생성하죠. 어트리뷰트를 일단 빈 리스트로 만들어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ETC 인스턴스를 초기화시키고 이 ETC 클래스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뭐이 optimal, expected optimal에 이 알고리즘이 찾은 옵티멀 알미 착착착착착 뭐 들어가 있겠죠? 예상. 요거는 AT가 T내부터 이렇게 착착착 들어간다. 그럴듯해요? 다음에 exploration 메소드랑 exploitation 메소드만 있네요. 자,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exploration을 불러온다는 건 어떤 뜻인지 봅시다. 자, RM의 개수 n 들어오고 그다음에 time 현재 타임인 것 같죠? 현재 타임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뽑을 액션은 이거 보니까 t%n이라는 거는 t를 large n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내가 exploration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n이 5다라고 하면은 t가 0, 1, 2, 3, 4, 5, 6, 7, 8, 9일 때마다 우리가 고르는 arm을 몇 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른 arm을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로 하겠다 이런 룰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exploitation 메소드를 한번 정의를 봅시다. exploitation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풋으로 내가 observe할 리워드의 시퀀스가 필요하네요. 그다음에 짐작건대 npmin이라는 거 보니까 리워드 옵저브가 이렇게 생겨야 될것 같아. 자, 리워드 옵저브가 보니까 argmax를 뽑아오는 걸 보면 짐작하자면 요쪽이 T는 1, T는 뭐 이렇게 뭐야? 노테이션이 이상하다. 이렇게 타임이 제로일부터 차 제로일 때부터 타임이 T일 때까지가 왠지 행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알미 0번부터 알미 라지엠 빼기 1번 뭐 이런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요 녀석을 npmin 리워드 언더바 옵저버 컴마 엑시스는 제로 해야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알미 0번부터 알미 n 빼기 1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대응되는 값으로 좀 존재하겠죠? 예상, 추측, 에스티메이트는 뮤1 해티부터
뮤라지엔 해티. 잠깐만. 컴퓨터 노테이션이랑 맞추자면 뮤 0t부터 뮤 n-1 해티까지 이 녀석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리턴으로 셀프 첨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면은 익스펙티드 언더 옵티멀을 원래 익스펙티드 옵티멀이 그냥 빈 리스트 깡통이었는데 익스펙티드 옵티멀에 최적의 암 하나를 골라서 꽂아주는군요. 아, 생각해보니까 ETC 알고리즘은 최적의 암 하나만 고르면 땡이죠. 네, 그거 하나면 계속 땡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옵티멀 암의 시퀀스가 뭐 자료를 더 모으면 뭐야 그 T가 증가함에 따라서 AT가 우리가 땡기는 암의 번호가 막 바뀌지 않죠. 우리가 각 암별로 N번씩 땡기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ETC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을 세팅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환경은 잠깐만 우리가 R에서 봤던 거랑 헷갈리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 밑에 녀석은 우리가 얻는 리워드는 트루 리워드에서 에러를 더한 거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잠깐만, 트루라도 우리가 아까 리워드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아까 만들지 않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아까 설명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RIT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아까 설명할 때? 근데 지금 이 def environment라는 코드도 뭔가 RIT를 만드는 코드인 것 같아 보여요. 아까의 저의 이해가 어딘가가 좀 틀렸을 수 있어요. 이따가 교통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거 기억나요? 예. True Reward는 뭐 MP Random 뭐 이렇게 Land n,1 더하기 뭐 곱하기 i 이런 거 봤었어요? 기억나요? 제가 이거를 RIT 만드는 거라고 했죠? 네, 요거를 요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true reward를 넣고 또 error 또 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 true reward가 UI를 정하는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가 3일 때는 그냥 우리가 실험할 때 뭐 이렇게 라지 n에 5개라고 하면은 5개 알매 뮤 i 어떻게 정할 거냐. 내가 지정하면은 이렇게 내가 디자인하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어차피 시뮬레이션인데 뮤 i도 그냥 랜덤하게 뿌리지 뭐. 랜덤하게 뿌려서 하나로 픽스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이 알고리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의 시뮬레이션에서 뭐 이렇게 요 코드를 쓰면은 수정된 추측입니다. 첫번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코드예요.
여기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U1은 0.74, U2는 0.0, U3는 마이너스 1.3, 뭐 U4는 마이너스 4, U5는 5.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된 추측에 의하면 ETC 알고리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ETC 알고리즘의 가장 마지막은 여기 true reward에서 곱하는 i가 커지죠? 곱하는 i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트루 옵티멀 리워드 빼기 각 리워드 요 델타 i가 전반적으로 커지겠죠? 이 네 번째 시뮬레이션은 델타 i를 키우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 보이네요. 세 번째 알고리즘 요 r은 그러면은 세 번째 그림은 델타 i는 고정해 놓고 그래서 여기가 배리언스를 바꾸는 알고리즘이구나라는 게 이제 말이 되죠. 뭔가 아까 이 R이라는 거는 뭔가 아까 environment라는 그 코드에 뭔가 이 에러텀이 있었잖아요. 에러텀이 배리언스를 좀 관장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시뮬레이션 ETC로 가봅시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ETC 알고리즘 돌려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짠! 데피니션 하고서 인풋 아규먼트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추측상 첫 번째 인풋은 알매 개수, 두 번째는 몇 번 땡길 건지, 세 번째는 익스플로레이션 때 한 암당 몇 번 땡길 건지 M. 그다음에 트루 리워드는 UI. 그다음에 R은 에러 텀의 분산 시그마일 거라고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 밑에 이게 화면 한번 축소하는 게 될 것 같아. 화면이 나온다. 잠깐만요. 됐다. 이 글씨 크기 보여요? 오케이. 자, ETC라는 클래스 인스턴스 초기화 시킵시다. 다음에 리그렛이라는 녀석은 T/1 벡터로 초기화 시키네요. 어차피 큐뮬러티브 리그렛이니까 라지 티게가 쌓이겠죠? 다음에 리워드 옵저버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스몰 n, 라지 n이네요. 오케이. 리워드 옵저버라는 녀석은 매트릭스인데 행이 각 암별로 스몰 m번 당긴다면서요. 각 암마다 첫 번째 땡겼을 때부터 스몰 m번까지 땡겼을 때를 그 각 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열은 암 번호 암이 0번부터 암이 라지 n 빼기 1번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매트릭스겠어요. 다음에 자 옵티멀이라는 건 뭐냐? MP 아그맥스 오브 트루 언더바 리워드.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스타라는 옵티멀 인덱스를 이 옵티멀이라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루리워드라는 게 뮤아이니까 뮤아이들이 악의 맥스를 지하면은 아이 스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실험을 시작합니다. 타임 t가 0부터 라지 t 마이너스 1번까지 갈 때, 자, 그다음에 왠지 우리가 본 친숙한 거 등장합니다. 이게 뭐야? if small t가 small m 곱하기 라지 m보다 작을 때. 이거 뭐예요? ETC 알고리즘이 이때는 각 암마다 한 번씩 땡긴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각 알마다 한 번씩 땡긴다. 이게 나의 디자인이고, 그거를 이 코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보시죠. 아,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굳이 돌아돌아서 짤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포맷으로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도 짜고 UCB 알고리즘도 짠다라고 하면은 표준 포맷을 좀 지켜주는 게 코드 읽기는 편하겠죠? 이 쉬운 알고리즘을 굳이 이렇게 돌아돌아 짭니다. t가 그러니까 t가 스몰 m 곱하기 라지 m보다 작을 때, 즉 ETC 알고리즘에서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액션 언더바 추즈는 ETC 점 익스플로레이션 t, n으로 합니다. 뭐겠어요? 그냥 AT는 0, 1, 2, 3, 4,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돌아서 쳐쳐쳐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R이 어떤 녀석을 하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요. 에러는 MP자 랜덤 점 노멀 0, R. 여기 지금 그다음에 environment에서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 자, remove underbar observe는 environment action on choose true to error. 조금 요거 보면 혹시 여러분 바로 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아 지금 뭐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뽑을 액션에 그 대응되는 인덱스에 그 R of A of T of T를 리턴해 주는 녀석이라고 지금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네, 왜죠? 이 environment definition 잘 생각해 보면은 environment definition이 뮤 a 오브 t 더하기 랜덤 에러거든요. 여기 at가 여기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이게 액션 추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뮤 아이디는 어디에 저장돼 있었어요? 트루 언더바 리워드에 저장돼 있었고, 에러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에러는 우리가 위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요거를 현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자면은 R of A T는 지금 뭐를 따라요? 노멀 뮤 A T 콤마 R 이렇게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R을 조정하면은 에러의 배리언스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다음에 좌측에 저장하는 게 뭔지 봅시다. 좌측에 저장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이거는 뭐 통계도 아니고 뭔가 좀 테크니컬한 상황인데 t가 0, 1, 2, 3, 4, 5 이렇게 갈때이
리워드 언더와 옵저브라는 이 매트릭스를 차곡차곡 채워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채울 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T가 증가할수록 암 0번, 1번, 3번, 4번, 5번 다 땡겨보면 다시 밑에 칸에 0번, 1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채우죠. 이렇게 채우려면은 인덱스를 이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디자인해야 T가 0, 1, 2, 3, 4 증가할 때 가로부터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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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 가로 쫙 채우고 그 다음 다음 세로 번 차곡, 차곡, 차곡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자 t가 m 곱하기 n보다 작을 때그각 알마다 한 번씩 땡긴다라는 건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한 알마다 n번씩 땡기고 스몰 n번씩 땡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이렇게 L줄금은 나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t가 n 곱하기 n보다 커나 같을 때는 이제 expected optimal이 이제 스몰한 곱하기 나시면 땡기면 optimal 나오잖아요. optimal함으로 etc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그 expected optimal을 채워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그냥 알고리즘 디자인상 etc.expected optimal을 요 if 구분만으로는 아직 안 채운 상태예요. 동의해요? 요 if t less than small t 곱하기 large n 하면은 리워드 옵저브만 지금 채운 상태거든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옵티멀 암이 데이터 기반의 옵티멀 암을 한번 골라줘야 돼. 때문에 중간에 예외 처리 구분을 하나 넣어준 겁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t가 0번부터 t가 mn 빼기 1까지 갈 때는 여기를 리어드 언더가 옵티멀을 다 채울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t가 라지 n 스몰 n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맨 처음 if 구문을 뛰어넘겠고. 근데 내가 아직 액션 언더바 추즈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t가 mn일 때는 이 elif의 조건이 만족이 되겠어요. 아직 etc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expected underbar optimal에 뭐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요 elif의 조건이 만족이 되고, 그래서 t는 mn일 때 잠깐 action underbar choose로 현 시점에서 옵저버 리워드로 그 최적의 암 골라라라는 명령이 한번 실행이 될 테고, 그다음에 t는 스몰 n 라지 n 더하기 1부터는 이제 밑에 게 계속 실행되겠죠? 그냥 우리의 수도 코드 상으로는 mn번 땡기고 나면 이제 옵티멀함은 이 데이터 기반의 옵티멀함은 우리의 관념상으로 이미 있는 건데 컴퓨터한테 그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리그레시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소문자 리그렛과 대문자 리그렛이 있어요. 컨벤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요 보통 스몰 rt는 그
그 시점에서의 리그레시입니다. 그래서 델타 i 뭐야? 뮤 i 스탑백이 뮤 오브 a 언더 t 요거를 보통 요 리그레스로 지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대문자 리그레스 있죠? 대문자 리그레스는 sum t는 1부터 아이고 뭐라고 쓸까? tau는 1부터 small t까지 그 위에서 계산한 소문자 리그레스의 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위에 소문자 리그레스는 딱 t 시점에서의 기회비용. 그다음에 대문자 리그레스는 누적 t 시점까지의 누적 기회비용인 것처럼 보이죠? 진짜로 그런가요? 코드 한번 보시죠. 자, 리그렛은 딱 이 지금 이거 4t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옵티멀 빼기 t 시점에서의 액션 추즈 뺀 거. 자, 그러니까 딱 소문자 리그렛은 딱 t 시점에서만 계산한 기회 비용 맞겠네요. 아, 네. 강의 슬라이드에 이 딱 이 한 시점에서의 기회 비용은 큐뮬러티브 리그레스가 조금 그 대비시키는 표현으로 인스턴테이니어스 리그레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인스턴테이니어스 리그레시 딱 T 시점에서의 기회 비용. 다음에 그래서 소문자 리그레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밑에 네 줄은 뭡니까? 대문자 리그레스의 그 각 시점에서의 기회 비용을 누적시켜서 저장을 하라라는 명령어죠. 아, 다음에 맨 밑에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누적 기회 비용의 시퀀스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ETC 알고리즘의 설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 슬라이드에서 보던 그 ETC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한 조금 11시까지 쉬었다가 이따가 세션에서는 UCV 알고리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클래스 봅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죠? ETC랑 비교하면. 자, UCB 클래스는 아이고 리워드를 저장하는 슬롯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는 여기서 초기화할 때. 이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랑 저거랑 일관성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편할 것 같습니다. UCB 클래스의 생성자는 여기서는 몇 번 땡길 거다 정해놨고요. 다음에 암맥의 수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self.reward_store는 t,n 매트릭스를 만들어 두네요. 자, t,n이면은 지금 로우가 스몰 t는 1부터 스몰 t는 라지 t까지. 그다음에 컬럼이 이제 암 번호가 1번부터 암 번호가 라지 n까지 지금 저장이 되는 거겠죠? 물론 뭐 파이썬이니까 뭐 0번부터 이렇게 시작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UCB 알고리즘이라면 저기에 뭘 집어넣는 게 좋을까?
이거 정답은 없기는 한데요. 저라면 두개 중에 하나 고민할 것 같아요. 뮤아이 해티를 저장할 건지, 뮤아이 해티 더하기 UCB TIT분의 뭐 이렇게 이 시그마 제거 로그 이거 저장할 건지 둘 중에 하나 고민할 것 같아요. 위에 거 저장하면은 매번 옵티멀 안 고를 때마다 더하기 뭐 해가지고 아그넥스 해야겠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아그넥스 할 때는 편하겠지만 이 리워드 언더바 스토어를 저장할 때가 좀 귀찮겠죠? 후드에서 뭐 어떻게 가는지는 봅시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데피니션, 데피니션, 데피니션. 우리가 그 UCB 알고리즘은 밈이랑 어퍼 컴퓨터에서 나오면 더 이상 실험의 요소가 없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게 뭔가 딱 ETC에서 볼 때처럼 무슨 실험을 명시적으로 한다 이런 게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요 익스플로레이션 메소드가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뭐 굳이 이런 걸 정의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조금 명확치 않긴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톰슨 샘플링으로 가면은 이제 이 익스플로레이션 스텝에서 익스플로레이션 메소드에서 또 랜덤 샘플 뽑고 막 그럴 겁니다. 나중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그 메소드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그냥 주어진 시간을 액션 언더바 추즈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저장해두고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에 그거 외에 find action이라는 메소드가 생겼고 update라는 메소드가 새로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리워드 스토어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워드 스토어의 t 컴마. 이제 타임 t입니다. 타임 t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에 이미 input 아규먼트로 time t랑 우리가 observe 하는 리워드랑 action choose 하는 세 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action choose라는 거는 딱 a of t일 것 같고, 그다음에 reward underscore observe라는 거는 r underscore at, r underscore at of t일 것 같죠? 자, self.rewardStore에 어떻게 저장할 거냐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깨는 녀석이 저장이 됩니다. 자, i가 at일 때 지금 요 행렬에 다 0으로 찬 행렬에 t,at에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r a of t of t. 요 녀석이 지금 저장이 되겠네요. 우리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UI에 저장하는 거 아니네요. 우리의 추측 지우고. 이거 뭔가 그 공학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코드인 것 같죠? decomma 매트릭스 크게 만들어 놓고 0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각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0으로 만들어 각 시점에서 한 칸밖에 안 지우겠죠? 이렇게 메모리 걱정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메모리나 CPU 효율성보다는 우리 사람의 인지적인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코드의 비효율은 조금 봐줍시다. 그다음에 파인 이제 리워드 스토어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 녀석인지 업데이트를 보고서 좀 깨달았어요. 이제 두 번째 메서드, find underbar action으로 갑시다. find underbar action에서는 input 아규먼트는 n 있고, 그다음에 rmax n 있고,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알파라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알파가 뭘 할지 아래서 봅시다. 일단 selected number부터 보시죠. selected number는 count non 0하고 axis 0하고 그다음에 reward store를 대상으로 count non 0를 하네요. 여러분 이거 count non 0라는 코드를 우리가 함수의 definition을 본 적은 없지만 대충 감 나오죠? 이거 갖고 뭐 만드는 겁니까? t1 of t, t2 of t, t large n of t 만드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음에 바운드는 이 코드를 고쳐야 될것 같은데 바운드는 mean 이 뮤아이 해티가 되어야 될것 같죠? 뮤아이 해티 더하기 mp 스퀘어 루트 하고서 이거 뭐야? 네. 더 루트 셀렉티드 넘버니까 tit겠죠? 아예 네. tit분의 알파가 여기 그냥 분모로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바운드 계산할 때 저기에 뭐이 시그마 제곱 로그 어쩌고 들어가 있는데 그 녀석을 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알고리즘 돌릴 때는 시그마 제곱 모르고 그다음에 델타 t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알파로 퉁친 다음에 알파를 지금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액션 넘버 추즈는 요 바운드를 아그백스하는 녀석. 여러분 그러면은 뮤 아이 해 t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이 numpy 점 min 셀프 점 리어드 언더가 스토어 컴맨 엑시스는 제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잖아요. sum으로 해놓고 나누기 selected number. 이게 before 애프터입니다. 윗줄을 아랫줄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동의하나요? 윗줄은 뭐죠? 관찰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코딩상 0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코딩상 0으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까지 포함해가지고 min을 취해버리면은 분모가 각 알마다 땡긴 횟수 ti of t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라지 t로 나눠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값을 계산하게 되네요. 위에서 보시듯이
역사를 살리겠습니다. 이 np.sum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자 np.sum으로 만들어야 각 안별로 이렇게 각 안별로 그 리워드 그 타임을 다 더할 수 있고 다음에 분모로는 ti of t를 나눠줘야 되니까 아, selected number로 나눠주면은 이제 알고리즘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클래스 UCB가 이제 좀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아까랑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언더바 UCB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자, 시뮬레이션 UCB의 인풋 다큐먼트는 역시 이번에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래서 알맥의수 라지 n, 다음에 몇 번 땡긴 건지 라지 t, 다음에 뮤아이디를 주는 트루 리워드, 다음에 에러의 베리언스 몇으로 할 거냐, 에러의 스탠더드 디비전 몇으로 할 거냐, 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대문자 리그렛은 아까 보셨듯이 누적 기회 보상을 저장하는 지금 찰나시고, 옵티멀이라는 건 아 뉴 아이들의 아그맥스니까 옵티멀은 아이 스타를 저장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못 보던 게 나왔죠. 델타랑 알파가 새로 등장했네요. 알파를 먼저 보시죠. 알파. 알파의 2R 2R 제곱 그다음에 로그 1 나누기 델타 이렇게 나오죠? 아, 뭡니까? 우리가 그 어퍼 커뮤니터스 바운드 알고리즘에서 보던 분자죠? 아. 그다음에 원래 델타를 뭐 바운드 어릴 때는 뭐 t 4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잡았었는데 걔를 뭐 어제 실험이니까 엄격하게 잡지 않고 그냥 0.05로 설정했습니다. 대충. 자, 그다음에 이제 UCB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소문자 UCB라고 두고 그다음에 대문자 UCB t,n으로 생성했습니다. 인스턴스를. 자, 이제 포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그문 안으로 지금 들어갔나요? 좋습니다. t인 range t. 만약에 t가 라지 n으로 작으면 우리가 잊고 있던 UCB 알고리즘의 그 초기가 생각납니다. UCB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어퍼 컴퓨턴스 바운드로 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mean 플러스 어퍼 컴퓨턴스 바운드 계산값 얻으려면 적어도 UCB 알고리즘도 맨 처음에 라지 n번 동안은 모든 R을 한 번씩은 땡겼어야 되죠. 아, 그래서 아까 그 익스플로레이션이 그냥 그 안 쓰는 코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T의 인덱스가 라지 n보다 작을 때 각 알을 한 번씩 땡겨라 라는 역할을 수행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UCB 알고리즘의 근본은 그 이후죠. 그래서 각 알마다 한 번씩 땡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추주하는 액션을 어떻게 찾아요? UCB의 find underscore action 메소드를 통해서 찾네요. 자, 그래서 액션을 추주하고 나면은 자, 그래서 여기 각 t에 대해서 맨 처음 부분은 뭐예요? a of t를 찾는 거죠. a of t를 찾으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object r on a of t of t입니다. 요 녀석 옵저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냥 랜덤 에러 하나 미리 뽑아두고
자, mu a of t 더하기 랜덤 에러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얻으려면은 뭐 여기 이 시뮬레이션 일시그 코드 위에 요 함수 위에 하드코딩 해도 되지만 우리가 environme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environment 함수 써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environment 함수가 action choose at 그다음에 true 리얼 그 mu idle 라는 에러 이렇게 요세개 있으면은 요 mu a of t of t 더하기 에러 계산해 놓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리오드 옵저브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컴퓨터 코드한테는 너 리워드 기억해 시켜야 되죠. UCB 그 메소드에 우리 UCB 클래스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업데이트란 메소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지웠는데 요 t by n 매트릭스에 r a of t가 잘 저장이 되죠? UCB.update 쓰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또 그냥 전형적인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리그렛으로 인스턴테이니어스 리그렛 RT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누적된 리그렛, 큐뮬러티브 리그렛 라지 R 오브 T를 저장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ECB 알고리즘도 짰습니다. 아,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생각하는 ECB 알고리즘 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자, 이렇게 ECB를 켰어. T가 0부터 N까지면은 이 if 구문 통과하고 그다음에 액션 선택하고 나의 리워드 뽑아가지고 나의 리워드를 뽑아 나의 리워드가 뽑혀가지고 그 녀석을 UCB 인스턴스에 저장을 해요. 끝나죠? 그다음에 T가 이제 라지 M보다 크거나 같아졌어. 그래서 이제 UCB의 그 본체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find action부터 하네요. find action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전 시점까지 내가 모아놨었던 그 리워드 언더바 옵저버라는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t-1 시점까지의 그 리워드들이 다 차차 많이 모였겠죠? 그 녀석에 대해서 각 암마다 평균 계산한 다음에 평균 플러스 어퍼 커미턴스 바운드 계산하고 거기서 가장 argmax가 되는 인덱스를 뽑아. 그 녀석이 find 언더바 액션 메소드였죠? 생각해보니까 그이 UCB 알고리즘의 본체는 find underbar action 메소드에 다 들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뭐 밑에 리워드 옵저브하고 뭐 리그렛이랑 큐뮬러티브 리그렛 저장하는 거는 모든 밴드 알고리즘에 거의 통일되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알고리즘 볼 때도 이제 이요 액션 언더바 추즈는 유시 find 액션이라는 이 메소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유심히 보면 되겠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한번 볼까요? 다 돌리려면은 런타임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하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됐던 거랑 한번 우리의 추측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자 타임 호라이즌 200 우리 예상 맞죠? 그다음에 M 한 암마다 몇번 땡기는지 맞는 거 맞죠? 그다음에 넘버 오브 암을 첫 번째에서 조정했고요. 자, 그다음에 R이 1인 거 뭐였어요? R이 1인 거.
에러 주입하는 데 썼었죠? 네, 그 R1이라는 거는 원 서브 가우시안 에러를 만든다는 거 맞았어요. 다음에 이 트루 리워드는 MP 랜덤 랜드 앵커말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제가 기억이 났어요. MP 랜덤 랜드가 균등분포 0과 1 사이, 0과 1 사이 범위를 취하는 균등분포에서 랜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뮤 i가 0과 3 사이에 대충 있겠죠? 다음에 뮤 i 스타는 뭐가 될지는 모르고 i 스타는 어떤 인덱스가 가장 큰 리워드를 갖출지는 모르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코드 전달할 때 나의 실험이 복원되기를 원한다면 시드 고정 같은 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큐뮬러티브 리그레스를 어떻게 저장하냐? 시뮬레이션 언더바 ETC 함수를 켭니다. 그래서 알맬 개수, 타임 호라이즌 한 암마다 처음에 몇 번 땡길 건지, 그다음에 트루 리워드 뮤아이들, 그다음에 에러 주입할 베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전 주입해서 얻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림은 알맬 개수 바꿀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스몰 m을 바꿀 때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실험은 뭘 바꿔요? 트루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가 바뀔 때.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우리의 수정된 추측처럼 뮤 i들의 차이가 커져가지고 결국 델타 i가 상대적으로 델타 i가 커질 때. 알겠죠?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오케이.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잠깐만요. 오케이. 잠만.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알맬 개수가 5개일 때, 알맬 개수가 10개일 때, 알맬 개수가 15개일 때, 알맨 개수가 20개일 때. 어떤 통에 대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나요? 이티시 알고리즘은 최적의 알을 찾기만 하면은 익스플로러에서 끝나고 나서는 최적의 알을 찾기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리그레스 증가하지 않죠.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그대로 있거나 이런 약간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게 이 뭐라 그러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실험을 뭐 천 번 레플리케이트 한 것이 아니라 이 실험 딱 한 번 한 거. 알맬 개수가 50, 15, 20일 때 어떨 때는 최적의 알을 찾는데 성공했고 실패했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있죠. 넘버하고 알미 많아에 따라서 내가 아는 이 시점을 첫 번 언급한다고 하면은 알맬 개수에 따라서 실험이 트루 옵티멀 알을 찾는 성공의 빈도가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말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번의 실험으로 알맥에스마다 그 옵티멀 알맥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했는데 성공했고 어떤 실패했고 어떤 성공했어요. 이 경향이 딱 이 알맥에스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이 실험까지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천번의 실험해가지고 천번의 평균을 내야 정상적으로 알맥에스가 다섯 개일 때 알맥에스가 열 개일 때 뭐 트로 옵티멀 암을 찾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빈도를 얘기해야 이제 경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한 번 한 정도로 만족을 한번 합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한 알마다 몇 번 땡기는지를 바꿔봤습니다. 자, M이 15일 때 가장 리그렛이 많이 증가한다는 점에 동의해요? 자, 다시 한번 파란색 선은 F2라고 써있죠? 2라고 써있다는 건 뭐예요? 한 암을 한 암마다 두 번씩 땡긴다. 암에 5는 한 암마다 다섯 번씩 땡긴다. 암에 10번씩 땡긴다. 15번씩 땡긴다. 네. 이 2로 10, 15로 갈수록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적의 옵티멀한 모르는 상태로 하나씩 다 땡겨보니까 그때까지는 리그렛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이거는 1000번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파트는 이 파트예요. 그냥 기울 때가 이렇게 다 풀렸을까요? 이건 일정한 전향률로 갖기 힘들 것 같아요. 샘플이 이거는 한 암만 두 번밖에 안 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플랫하긴 한데 만약에 이 실험을 1000번 반복한다라고 하면 매번 옵티멀을 고를 수 있어요? 두 번 땡기는데? 물론 그 델타들의 차이가 있다. 뮤 i 자체가 엄청 시그널이 커지고 뭐 뮤 1은 100, 뭐 뮤 2는 1 이러면은 단 두 번의 그 M으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번만에 옵티멀한 걸 찾았다는 건 믿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메시지는 올라가는 거는 M이 커질수록 더 높이 익스플로레이션 때 올라간다는 거는 실험을 반복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일정하게 나온 한번 익스플로레이션 끝나고 나서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의 리그렛 일정한 거는 얘는 이건 이 옵티베이션이 우연하게 생긴 어떤 현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멀리서 말해가지고 지금 녹음이 잘 됐을지 모르겠다. 다음에 남은 두 그림을 봅시다. 자, 베링 베리언스죠.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키웠어요. 뮤아이가 변하지는 않았죠? 뮤아이가. 이것도 한 1000번 정도 반복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뮤아이는 그대로고 랜덤 에러가 커지면은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얻은 그 표본 평균에서 1위한 녀석이 뮤아이 중에서 1위인 녀석이랑 일치할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커질수록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험을 1000번 반복했다면
베리언스가 커질수록 옵티멀 암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컨대 실험을 1000번 반복하면은 실험을 1000번 반복해서 평균을 내면은 뭐 암이 5일 때 가장 높을 거고 가장 빨리 증가할 거고 암을 평균적으로 못 찾았을 테니까 그다음에 에러가 이렇게 3, 1.51로 줄어들수록 기울기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우연히 이번에 한 번에 이 방법 이 한 번에 이 재현 실험이 우리의 예상과 좀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 실험을 1000번 반복해가지고 이 1000개의 큐뮬러티브 리그렛을 띠를 평균을 내야 돼요. 자,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에러 디스트리뷰션은 그대로 냅두는데 델타 i만 키웠죠?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델타 i를 키워요. 그러면은 데이터에 델타 i를 키워요. 원래는 델타 i가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델타 i를 요 정도로 막 키워요. 그러면은 아까 요 에러 베리언스를 조정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델타 i를 키웠다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에러의 스케일링을 줄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밑에처럼 델타 i를 키우면 키울수록 R을 줄인 것과 같은 어떤 경향성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어때요? 1, 3, 5, 7. 점점 이렇게, 이거 스케일링이 안 돼가지고 설명이 어렵다. 1357일수록 대충만 설명이 꼬인다. 좀 미안해요. 어떻게 설명하지? 얘를 델타 i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1357일 때 1357일수록 리그렛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그렛을 예, 리그렛 나누기 얘는 7을 나누고 얘는 5를 나누고 얘는 3을 나누고 얘는 1을 나누면 어떨 것 같아요? 델타 i를 뻥튀기했다가 똑같은 레벨의 에러를 주입하고 리워드를 관찰해서 다시 똑같은 스케일로 그러니까 스케일을 다시 맞춰줬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델타 i가 똑같고 베리언스만 점점점 줄어들겠죠. 에러 베리언스만 점점 줄어 그 줄이 효과를 내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곱했던 스케일을 다시 나눠가지고 원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는 다 비슷할 테고 1일 때가 이 정도 1일 때가 이 정도라면은 3, 5, 7이 될수록 이거 올라가는 게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델타 i가 7이 될수록 상대적으로 에러는 낮아지니까 같은 횟수 안에 옵티멀 암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안 낼게요.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관찰이긴 한데 이게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실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냐. 델타 i의 절대 크기나 아니면은 에러의 절대 크기보다는 델타 i와 뮤 i의 대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에러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리그렛의 변화를 보는 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림보다는 세 번째 그림에 좀 집중을 해서 이해하시는 걸 좀 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UCB로 넘어갈게요. 자, UCB는 세 개의 그림이 있죠. 유시비의 경향은 ETC처럼 딱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특히 유시비는 지금까지 쌓인 자료에서 어퍼 컴퓨턴스 반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진짜로 실험을 1000번 반복하면은 띠가 되게 이렇게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UCB도 1000번 레플리케이션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경향을 정확히 볼 수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실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알매 개수를 변화시켰더니 리그렛이 어때요? 5, 10, 15, 20 전반적으로 리그렛이 리큐뮬러티브 리그렛이 위로 올라가죠?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매 개수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 먼저 맨 처음에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맨 처음에 좀 알매 개수가 많으면 조금 더 한 번씩 많이 당겨봐야 되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타임에서 평균적으로 자, 내가 200번 당겨. 내 알미 20번, 20개 있는 상황, 알미 2개 있는 상황. 그러면은, 뭐, 단순 평균을 내는 건 물론 무리지만,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알미 개수가 많으면, 각 알마한테 당겨질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각 알마에 대해서 리워드를 관찰할 기회가 적어. 그러니까, 즉, 리워드의 평균을 잘 관찰할 기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니까 뭐 어퍼 컨비넌스 바운드를 계산해야 되긴 하나 평균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이 리워드의 표본 평균 자체를 잘 계산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샘플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각 알매에 대해서는 표본수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알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리그렛이 알매 개수가 올라갈수록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해석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5와 20이 뒤집혔죠? 끝에서. 알매 개수가 20개일 때 오히려 큐뮬러티브 리그레션 지금 작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좀 확률적인 위헌인 것 같아요. 이 실험을 1000번 반복해가지고 이 띠를 평균을 내면은 아마 20번일 때 평균적인 큐뮬러티브 리그레션이 더 클 것이라고 거의 100%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두 번째 그림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베리언스를 변화시키면 어떻죠? 관찰된 샘플의 베리언스를 변화시키면 다른 실험 세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각 알마다 땡겨짐을 당할 기회는
이 실험이나 저 실험이나 비슷해. 근데 가편 횟수를 땡긴다고 해도 리워드의 배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을 잘 추정할, 표본 평균이 그 뮤아이를 실제로 잘 추정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리그렛은 점점 좀 대세적으로 봤을 땐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도 이세 번째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데, 보자. 일단 아까처럼 아까랑 똑같이 그 뮤아이의 갭은 커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분산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큐뮬러티브 리그렛을 각각 1, 3, 5, 7로 나눴을 때는 1, 3, 5, 7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경향을 띠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델타 그요 요게 1, 3, 5, 7로 증가한다는 건 델타 i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델타 i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좋은 알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 알미, 5번 알미에 비해서 좀 낮아지는 게 설명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델타 i가 커진다는 건또 리그레 바운드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한번 알미 땡길 때마다 잘못 땡겼을 때 리그렛이 커진, 잘못 한번 잘못 땡겼을 때 내가 잃는 그 기회 비용이 더 커진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잘 찾으면은 좋은데 잘 찾기 전까지 내가 누적되는 손해가 더큰 간격으로 증가하게 될수 있어요. 뭐이 그림만으로 뭔가 대세적인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는 UCB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의 이해에만 집중합시다. ETC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이해에 집중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ETC랑 UCB 알고리즘 코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이 멀티엄 밴드 알고리즘이 나의 사고 체계와 나의 뼈에 조금 더 다가온 것 같나요? 제가 너무 답정너 질문을 했군요. 아마 멀티엄 밴드 이 뮤아이 알고리즘은 UI를 고정하는 알고리즘은 UI의 컨텍스트가 없는 알고리즘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텀슨 샘플링 알고리즘은 나중에 좀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옵티멀리티를 멀티엄 밴드의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로어 바운드 얘기를 잠깐 하고 다음에 그건 한 세션 정도 될것 같은데 바로 이제 컨텍스트가 있는 컨텍스트 멀티엄 밴드 알고리즘의 세팅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3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